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근데 책들을 많이 보니까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은사님한테 배웠던 그 말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자가 일반 대중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의 확률이 높다. 하나는 자기가 잘 모르거나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두 번째는 자기가 대중과는 다른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진기야,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정의가 나올 때는 의심하렴. 그 말이 아마 이것처럼 잘 적용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이 ICT 업체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과 IT가 결합하는 그런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히 삼성전자가 단순히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ICT 기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